그리고 0단일 때가 단면이 훨씬 깨끗하고 3단은 속도는 빠르지만 이렇게 표면이 거칠게 절단이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이렇게 송풍 기능이 불어내 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괜찮은 충전 직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품의 경우 정말 오랜만에 소비자분께서 사용해 보시고 나서 너무 괜찮다, 이러한 제품은 혼자 알기 아깝다,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 봤을 때 성능이 너무 괜찮았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컴프레셔 로 너무나도 유명한 티찹 브랜드 제품이고요. 모델은 TJS-18-B 티찹 직소 18V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은 베어툴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 지금 티찹 배터리를 장착하셔도 되고요. 맞기다 호환 배터리 모두 장착이 가능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본체 무게는 지금 1.6k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2.2kg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이렇게 지금 직소 본체 하나, 그리고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직소날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최대 SPM은 2400SPM, 그리고 스트로크 길이는 25.4mm입니다. 그리고 날을 장착하는 방식은 이렇게 날을 끼워서 돌려서 밀어놓고 놓으면 되는 원터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0부터 1단, 2단, 3단 이렇게 4단계의 오비탈 기능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LED 불빛이 나옴으로 인해서 작업할 때 내가 자르고자 하는 단면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기능이 어찌 보면 사용하신 분들께서 가장 극찬을 해주신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레버가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는 앞쪽에서 바람을 불어내주면서 내가 작업하는 길을 잘 보이게, 시야 확보를 하게 해주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레버를 왼쪽으로 밀게 됐을 경우에는 뒤에 집진기를 연결했을 때 뒤쪽으로 작업된 톱밥이나 이런 가루들이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액이 베어툴 기준 5만원 정도 선에 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브루시리스 모터에 2400SPM의 스펙을 가지며 송풍 기능과 흡입 기능까지 포함됐는데도 5만원대로 나왔다라는 거는 진짜 너무 괜찮은 금액대에 출시를 한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오비탈 기능 모드를 사용해서도 직접 한번 써보고 한 몇 가지 경우를 두고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오비탈 기능을 켜지 않은 0으로 놓고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오비탈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들어가면, 오비탈 기능이 0일 때는 정말 곱게 똑바르게 아래 위로 직선 운동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른 단면이 깨끗하되 대신에 잘리는 속도는 느려져요. 여기서 오비터를 1단, 2단, 3단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이 직소 왕복 운동이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절단하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의 장점은 오비탈 기능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대신에 단면은 조금 거칠게 되고요. 일단 저는 0으로 놓고 썼을 때 속도와 그 다음에 3단으로 놓고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송풍 모드를 끄게 되면은 자, 이 앞쪽에 내가 자르고자 하는 이 길이, 이 앞쪽에 톱밥이 있으면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자, 송풍 모드를 켜놓고 지금 공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내가 자르고자 하는 앞부분에 뒤에서 잘린 톱밥이 쌓이더라도 이렇게 송풍 기능이 불어내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오비탄을 3단으로 제가 켰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똑같이 잘랐을 때 잘려지는 속도랑 이 날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직소를 자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재에 대자마자 바로 트리거를 당기는 게 아니라 모재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최대 RPM에 도달하게 한 다음에 가야 됩니다. 자. 잘린 단면도 잘린 단면이지만 잘려지는 속도가 좀 전에 오비탈 기능을 껐을 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비탈의 역할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제가 금방 절단한 나무의 두께나 밀도가 꽤나 높고 두께도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잘 잘렸습니다. 근데 0단일 때보다 분명히 3단일 때 잘려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그리고 0단일 때 가 단면이 훨씬 깨끗하고, 3단은 속도는 빠르지만 이렇게 표면이 거칠게 절단이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오비탈을 조절해 가면서 쓰시면 용이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곡선 작업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제 마음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곡선으로도 작업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곡선 작업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보통 곡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에서 속도가 조금 느려졌으면 편리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속도 조절은 따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트리거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하려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속도 조절이 있는 게 무조건 필요해 라고 하시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자, 그리고 45도 좌우로 각도 조절도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쪽에 볼트를 두 개 푸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조절을 하면 되는 방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티샵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직소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용한 제품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가성비도 괜찮고 제품 자체도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송풍 기능이 있었던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오비탈 기능을 켜서 사용하고 키지 않고 사용했을 때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두꺼운 나무를 라운드를 치는데도 무리 없이 잘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사면 목재용 날이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날만 만약에 철제용, 플라스틱용으로 바꾸신다면 철이나 플라스틱, 목재 할 것 없이 모두 절단이 가능합니다. 충전 직소를 사려고 알아봤는데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도 어찌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영상을 보시고 평소에 충전 직소가 필요했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지금 사용한 제품을 포함해서 총 5분께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모두 신청이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갈수록 계속해서 제품들은 상향 평준화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충전 직소들이요, 몸체만 했을 때 대부분 10만원 중후반 혹은 또 괜찮은 모델은 20만원까지 넘어가 있는 선인데 지금 5만원대에 이 정도 성능을 내준다라는 말은 지금 메이저급 브랜드의 한 80-90% 정도의 성능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티착 같은 경우는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AS도 1년 동안은 무상 AS가 또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나와준다면 메이저급 브랜드들에서도 어찌 보면 단가를 좀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자체가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이렇게 또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충전직소, 유선직소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충전직소를 사용하든 유선직소를 사용하든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날 쪽에 손이 가게 될 경우입니다.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건, 날의 이물질을 빼기 위해서건 날 쪽에 손이 가야 한다면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날을 교체하거나 날 쪽에 손이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선직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쪽에 손이 가야 한다면 콘센트를 뽑으신 후에 날 쪽에 손이 가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직소를 사용하다가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직소를 좀 더 안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